갤러리가 여기 옮겨졌어. 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오늘은 이 갤럭시북 4 프로를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구매한 노트북은 아니고 동생이 이번에 구매한 노트북인데요. 제가 언박싱을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 집으로 배송이 됐습니다. 언박싱을 해서 살짝 구경을 하고 오늘 동생의 품으로 바로 갈 예정입니다. 오, 이렇게 노트북이 들어있고, 와 진짜 조그맣고 가볍다. 시투시 케이블과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갤럭시 북 4 프로 14인치로 실버 컬러로 구매를 했다고 하거든요. 와, 짱 예쁘다. 색깔 너무 예쁘고 너무 고급진데? 진짜 얇아요. 왼쪽에는 C타입 두 개랑 HDMI 포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USB-A랑 그리고 저게 마이크로 SD카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어폰 단자가 이렇게 있네요. 제가 맥북 프로만 계속 봐가지고 그런가 이 친구 정말 얇고 가볍네요. 뒷면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이번에 노트북이 필요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스펙을 좀 봐주면서 노트북을 어떤 걸로 할지 같이 이제 골라봤거든요. 갤럭시북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추천을 했는데 바로 이걸로 질렀더라고요. 얘도 열면 바로 켜지려나? 책상에서 쓰고 있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세팅을 해줘야 돼. 반도끼를 사용해. 키감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입력하면서 잠깐 쳐봤는데 키감이 괜찮더라고요. 또 화면이 진짜 쨍하고 선명하고, 아무튼 이렇게 노트북이 지금 켜졌습니다. 이제 좀 간단한 거를 세팅을 좀 해줄 건데, 일단 먼저 할 거는 네이버 웨일 캡스락을 켜서 한글을 전환하게 되네. 제가 이 웨일 브라우저를 계속 쓰고 있는데 사용해보면 진짜 편해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동생이 쓸만한 거 카톡도 깔아줘야겠죠?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제 화면에서 보면은 즐겨찾기라든지 막 그런 걸로 메인 화면을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동생이 로그인을 하면은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파일이 다 없어가지고 좀 오류가 떠있지만 일단 외장하드에다가 이거를 옮겨오긴 했거든요. 이게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보조배터리 영상인데, 근데 되게 매끄럽게 이게 된다. 영상 편집에도 굉장히 충분한 스펙이 될 것 같은. 이제 동생이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걔는 아마 안 쓰겠지만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삼성 노트북이 오랜만이어가지고. 지금 초기 설정 중이어서 그런지 팬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발열은 여기 가운데 쪽으로 그냥 아주 살짝 미지근한 정도? 사운드는 스피커가 어딘가 알차게 들리네요. 소리도 진짜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윈도우에서 이 유니슨이라는 앱을 다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휴대폰을 추가를 해볼 건데 이걸 왜 하냐면 이게 이제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같은 거를 추가를 해놓으면 그 에어드랍처럼 전송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깔아보려고 하거든요. 엄청 빠르네. 파일 전송, 사진 관리, 메시지 보내기, 알림 등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태블릿 추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갤러리에 제 앨범이 그대로 옮겨지고 통화에도 연락처랑 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고 제가 핸드폰에서 받는 알림까지 여기 왼쪽에 뜨더라고요. 근데 여튼 갤러리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그냥 사진이 바로 넘어오니까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노트북으로 그냥 뭐 전송도 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뭐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갤러리에 추가를 해주면 어? 벌써 보냈다고 뜨는데? 어디? 아, 어딘가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동영상도 한번 빠른지 볼까? 2분 11초짜리 동영상을 지금 시작해서 가고 있거든요? 여기 바로 지금 MOV 파일 왔다고 뜨거든요? 진짜 근데 꽤 빠르다. 아, 참 괜찮은 앱이구만. 사진을 선택을 해가지고 공유를 한다고 하고 퀵 시어를 누르면 PC가 뜨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설정을 해놓고 연결 중으로 하면은 저장 후 열기, 저장, 거절 이렇게 뜨네요. 이것도 아주 빠르구만. 삼성폰으로 사용을 하면은 아까 그 앱을 사용할 필요 없이 이 퀵쉐어 기본 앱으로 해가지고 바로 보내면 되거든요. 이제 동생이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앱을 사용해가지고 하면은 에어드랍처럼 빠르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앱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터치되는 거 터치 감도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누르고 전체적으로 실버 컬러도 되게 고급지고 예쁘고 굉장히 얇고 무게도 가벼운 편인데 송년기까지 다 해도 굉장히 부담없이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무게여가지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 구성도 웬만한 게 지금 이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C타입, HDMI, 마이크로 SD카드, A타입도 있고 그 정도면 구성도 충분한 데다가 아까 그 프리미어 프로 돌릴 때도 발열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발열도 괜찮고 동생을 안 죽으시면 돼요. 즐거웠어. 콧맹에게 널 보내야 한다니. 놓잖아. 아~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끌어오면 삭제도 다시 끌어. 그래서 핸드폰으로 보내고 싶으면 열로 끌고 열로 하면 파일 보내고 싶으면 이렇게 끌고 아 이렇게 따로 끌고 좋네. 처음에 구매할 때 동생이 윈도우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은데 아이폰, 아이패드를 쓰고 있어서 파일 전송이 좀 귀찮겠지? 하고 물어봤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저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동생이 아마 문서, 왜 포토샵 뭐 이런 거 위주로 휴대를 많이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삼성 노트북을 언박싱을 해보고 잠깐 사용을 해봐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